받지 마요. 나부터 나 할 말 있으니까. 나 이영규랑 같이 살아요. 꽤 오래 알던 사이고. 에? 9년 전 우리가 키스했을 때도. 우산 없어? 왜 이렇게 젖었어? 어디가? 너 잠깐 옆 편의점. 비 엄청 와, 이따가 봐. 나 우산 있어. 있어도 젖어, 같이 놓아. 어? 그날 내가 키스하지 않았으면 둘은 만났을 거예요. 그럼 그때 일부러 다신 안 만났으면 했으니까. 그렇게 하면 거기 다시 안 올 거라고 확신했으니까. 후회는 안 해요. 다시 돌아가도 비슷한 선택할 거예요. 난 확신이 있어야 움직여요. 확신이 있었지. 저 사람 인생에서 이영규가 사라져야 저 사람이 저 사람으로 멀쩡하게 살겠구나 하는. 뭘 한다고? 알아야 도울 수 있어요? 다 알아서 사랑했나 그쪽은? 걔가 그런 식으로 계속 도망치면서 사랑할 줄 처음부터 알았어요? 난 다 알았는데도 그놈 좋아했어요. 그 버리지. 그럼 차주기 씨만 아니었음 형규랑 나는 행복했을까요? 아니라고 생각하는데. 나한테 안 미안해요? 안 미안해요. 안 미안한데 왜 얘기하는데? 빠지려고. 점점 미안해지려고 하거든. 그게 싫어서.